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한나가 나만 겪는 문제고 나만 겪는 위기고 나만 아팠던 고통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애통함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보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 없구나 그 한탄을 할수 있었던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한나가 붙잡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린 사무엘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이전에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한을 가진 한나가 먼저 필요하구나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복음 대통령의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의 사람, 이 후대를 우리가 남기고 세워야 하는데 그 후대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항상 질문하게 하셨습니다. 그한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 렘너트를 키우는 모든 교사와 또 부모님과 교회 안의 모든 중직자가 이 언약으로 하나가 되고 그것을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가 나오는데 한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제자, 한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제자, 한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의 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한나가 사무엘을 키운 것처럼 이 시대의 사무엘을 키우는 한 사람, 그런 한 후대가 필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 후대로 붙잡았습니다. 한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하고 무엇을 전달해야 되고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할지 늘 질문하고 있는데요. 내가 먼저 후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가 먼저 돼야 되겠다. 이정표를 보면 정확한 방향과 갈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후대가 나를 보고 어떤 길을 따라와야 될까? 후대가 나를 보면서 어떤 길을 갈수 있도록 그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될까? 했을 때, 제일 처음 내가 먼저 말씀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만나는 모든 후대는 깊은 기도를 나를 통해 배우고 기도의 이정표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깨닫고 세 번째는 전도의 이정표입니다. 말씀의 이정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비밀, 말씀을 편집할 수 있는 비밀을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후대에게 보여주고 후대가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 이정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그 이정표로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이 있는데 나의 끝을 보고 하나님의 시작을 볼수 있는 정말 처음의 시작의 그 방법은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생기, 에덴의 축복을 영적인 사실로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처음부터 주셨는데 이 사실을 놓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나 물질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영적 사실을 누리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언약적 축복으로, 대표적인 축복으로, 근원적인 축복으로, 불가항력적인 기념비전 축복을 주셨고, 이 축복을 내가 말씀을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축복이 나의 축복과 나의 응답이 되면 기다리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 언약을 또 놓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정신, 육신이 노예, 바로 애굽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그 시작을 감람산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감람산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받는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과 습성과 근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본성과 습성과 근성을 치유해야 하는데 그것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각인입니다. 영적인 각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말씀으로 각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말씀 가지고 인도하심을 뿌리내려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끝까지 성령의 역사로 책임지심을 이것이 체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오력인데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다섯 가지 힘을 영적으로 얻어야 하고 또 영적인 답을 얻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1000 지교회, 1000 망대, 1000 제자를 위한 집중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이정표가 내가 먼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기도의 이정표입니다. 기도의 이정표 통해서 한나는 사무엘에게 기도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 이정표를 본 것입니다. 이번에 아까 영상을 보신 것처럼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세가 걸어갔던 그 성막을 통해서 모든 응답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낸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해서 세절기와 언약궤와 성막을 통해서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체험해보고 그 속에 담겨진 진짜 의미를 후대들이 알 수 있도록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를 받았는데요. 세절기, 언약궤, 성막 이걸 통해서 후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예배와 기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모세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속에서 그 이정표를 인도받아야 되는데 정말 예배와 기도 속에서 후대들이 세 가지를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되어야 되고 집중되어야 되고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는데요. 저희 아이들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알아요. 다 머리로 알고 그냥 입을 열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 속에서 나에게 답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 나의 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해답이 되심을 내 모든 문제에 그리고 내 인생에 주인 되심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그 답이 되는 체험이
내게 먼저 있으면 후대들에게 그 길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그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기도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이정표로 내가 먼저 서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이정표로 항상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강단에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인생에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말씀 가지고 체험할 때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이 확신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다른 힘을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체험되지 않는 정말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아는 후대가 아니라 정말 말씀 가지고 그것을 답을 누리고 힘을 가진 후대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절대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유치국 아이들을 이번 성경학교 때부터 좀 호흡 기도를 정말 진짜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더 어릴수록 더 잘하거든요. 오히려 7세, 6세보다 2세, 3세가 더 잘해요. 이상하게 한 번만 보면 바로 따라할 만큼 더 잘하는데, 그 어릴 때 이 아이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여야 되고 말씀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후대들의 영혼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호흡을 하고 있는데요. 호흡을 통해서 아이들은 글자를 몰라서 저희는 그림으로 그려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어린 양의 피, 그거를 그림으로 다 그려서 아이들이 그거를 호흡할 때마다 하나씩 그림을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영혼 속에 절대적인 각인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다른 힘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태유치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갈 길입니다. 하나 빼먹었어. 호흡 가지고 하루에 한 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하루에 한 번 그 시간을 통해서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요. 세 번째 나의 갈 길인데, 렘넌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를 다 알지만, 문제 사건 앞에서는 우리도 그렇지만 다시 내 생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위기가 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지? 이거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 아니야? 세상의 기준으로 정말 사람의 말 들었던 것대로 내가 배웠던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모든 문제와 사건,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주신 강단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문제 앞에서 강단의 말씀을 한 번씩 다시 묵상할 수 있도록 그거를 던져주고 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가장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가 오면, 정말 위기가 오면,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왔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체질적으로 오는 게 있지만,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음성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이 기도 속에서 이 순종을 배우는 후대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 말씀이 다시 또 내게 해답이 되는 그 응답을 주시는데, 이게 해답이 내 인생에 정말 말씀이 해답이 됐을 때 그 해답이 결국에는 살리는 답이 되거든요. 내가 만남을 살리는 답이 되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 전도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답을 누리고 힘을 누리고 그 길을 보고 이 속에 있을 때 정말 이 속에 있는 후대들이 그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전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살리는 되어지는 전도의 이정표가 내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 그 응답을 내가 먼저 더 많이 누리고 더 깊이 누리고 그 다락방 전도운동에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에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해 동안 태유치국은 태유치국과 그리고 동부 어린이집 렘너트가 있는 모든 가정, 로컬 파라 문화 현장에서 요거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은 후대들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혼자서 답과 힘과 길을 누릴 수 있는 위드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한 후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소통하고 있고요. 태유치 현장은 지금 현재 23개의 태유치 지교회가 있는데 이 태유치 지교회 23개가 지금 있지만 100 지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 지교회를 목표로 하면서 올 한 해 100개의 지교회를 이제 목표로 가고 있는데 제 처음에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 살리는 1000 지교회 운동이라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얘들아 우리 백지교회를 하려면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처음에 이제 방향을 주면서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 우리가 딱 한 사람이 한 명만 올 한 해 동안 한 사람을 살리면 우리 백지교회는 금방 되는 거야.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자 하고 제가 방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태유치국은 백지교회 응답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성경학교 이전에 확장주일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확장주일학교를 통해서 지역에 지금 오산지역, 평택지역, 동탄지역, 수원지역 이렇게 다 아이들이 흩어져서 지교를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다 묶었어요. 이렇게 묶어서 각 지역에 모여서 기도를 같이 모을 수 있도록 같이 연합해서 같이 그동안 오지 못했던 친구들, 장기 결석자들,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교회에 오지 못했던 친구들을 초청해서 학장주일학교 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름 전에 교사 수련회 때 목사님이 배가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의 방향을 주셔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하면 배가 운동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렘넌트 명단과 장기 결석자들을 분석해보니까 지금 대상자들이 37명이 나오더라고요. 37명의 지금 우리 대상자들을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하반기에 응답을 받자 이렇게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가 이 일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정말 말씀, 기도, 전도가 체험되는 우리 후대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응답을 보고 그 체험이 응답으로 확인된 렘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이 한 후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렘넌트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부모님이시거든요. 엄마와 아빠인데 그 엄마와 아빠도 함께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부모 학교를 통해서 또 목사님 방향도 주시고 메시지도 주시고 여기에서 연결된 또 불신자들을 복음 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름 이후에 방향인데 지금 아까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한나가 사무엘을 세우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또 그 다음에 세워질 이 시대를 책임질 한 후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한 후대를 정말 예배와 기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는 그 후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후대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정말 깊은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금토의 시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아이들을 보면 태치 아이들도 토요일 날 갈 데가 없어요. 아이들이 토요일 날 어디 갈 데가 없을까 많이 방황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흑암 문화 속에 후대들을 그거를 많이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나타내주고 싶지 않은데 정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정말 예배와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금토의 시대가 정말 빠르게 준비되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셋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셋들의 응답을 후대가 누릴 수 있도록 그 지속과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기도의 이정표를 따라서 전도의 이정표를 따라서 이 답과 힘과 길을 가지고 있는 이 후대 자체가 저는 셋들이라고 깨달았거든요. 내가 내 안에 치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셋들의 응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응답은 따라오는 거고 그 후대들을 세 가지 뜰로 세울 수 있는 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토의 시대와 셋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루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이 그루를 위해서 금토의를 위해서 셋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원네스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름을 허락하시고 이 여름에 이 한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예배 한 후대를 세울 수 있는 기도 후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면 저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깨달았거든요. 이 후대들에게 정말 올바른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가르칠 수 있는 이 여름 전쟁에 우리가 오직 되고 그 부분에 계속 집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 앞에 내가 먼저 말씀의 이정표가 되고 기도의 이정표가 되고 전도의 이정표가 되는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통해서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한을 가지고 한 후대를 세울 만큼 말씀, 기도, 전도의 이정표가 되게 하사 오직 예배와 기도로 답과 힘과 길을 누리는 한 후대를 세우는 올바른 영적 전쟁에 오직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